알면 언젠가 한 번은 쓸모 있을 신박한 국악상식을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알, 쓸, 신, 구. 딱 한 가지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요.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직접 알려주실 텐데요. 짧고 강렬하게 머릿속에 딱 남을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본 거 왔구나. 예, 할머니 좋았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할머니. 요 앞에 고깃집 제가 단골이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사드릴게요. 지금 갈까? 예, 가시죠, 할머니. 가만히 있자. 그 옛날에 그 내 고향 옆집에도 단골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고깃집이 있었어요? 아니, 아니. 할미가 말하는 건 뭘 파는 게 아니야. 아하. 할미 고민도 들어주고 아플 때는 병도 낫게 해주고 신년 운세도 봐주고 응? 옛날에는 무당을 단골이라고 했단다. 에이, 무당을 단골이라고 했다고요? 저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요. 에이, 말도 안 돼. 네가 알고 있는 단골과 혜미가 알고 있는 단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혜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지난 5화. 네, 맞습니다. 예, 방송 나오고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아유, 네. 아유,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아, 네. 그때 시청률이 막 들썩들썩 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TV도 보시고 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약간 많이 알아봐 주셔서 좀 민망했습니다만.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께 직접 또 질문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단골이 무당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전라도에서는 무당을 단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라도에서요? 네. 아니, 저희도 전라도가 고향인데. 네. 무당이 단골이다.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마 우리보다 더 윗세대. 네, 맞습니다. 에서는 자주 쓰던 단어였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무당이란 단어가 없고 다 단골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동네 단골, 우리 단골 이렇게 단골네 뭐 이렇게 이제 부르시죠. 네. 보통 이제 뭐 맛집 같은 거 네. 그렇죠. 자주 가는 음식점을 단골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네. 옛날에 이제 전라남도 쪽에서는 무당을 단골이라고 이렇게 네. 불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와, 신기합니다. 네. 전라도에서는 무당인 사제자하고 또 그 신도 사이에 어떤 단골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를 단골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하, 서로를 네, 무당만 네. 단골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 신도들까지 서로를 그렇죠. 단골이라고 불렀다. 이건 진짜 저희도 몰랐던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거, 이 단골 관계는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뭐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네, 그 단골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처럼 어떤 구역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단골이. 아, 네. 그래서 뭐 마을의 크기에 따라서 한 마을이 하나의 단골판이 되기도 하고 또 좀 작은 마을들은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단골판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마을 안에 사는 특정 성씨, 예를 들면 뭐 김씨. 뭐 김씨를 관리하는 단골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하. 네, 그렇게 단골판이 정해지면 그 단골판은 그 무당의 소유예요. 오. 그래서 이 무당이 이걸 팔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살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대여를 전세처럼 대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결국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네.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진짜? 그럼 외부 단골, 그러니까 무당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네요, 서로가?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굉장히 큰일이죠. 규율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진짜? 네, 네. 그래서 그 단골판에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 구슬 의뢰한다거나 뭐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자기 단골한테만 하는 거고요. 무당도 이제 다른 무당의 단골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좀 엉뚱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저 옆마을 무당이 훨씬 더 용하다더라. 네. 그래서 난 그 용한 무당한테 좀 보고 싶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율 위반이죠. 아하. 네. 근데 뭐 법적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몰래 봤어. 굉장히 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만약에 내가 여수에 사는데 광주까지 가서 봤어. 그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시화가 진행된 후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도시화가 오히려 그 전통을 약간 허물어버렸군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서로 다 아는 관계들이고 이 단골과 그 옆 마을 단골들도 서로 다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무당, 그러니까 단골이 얘기를 들어주고 좀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준다든지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그 역할 외에는 다른 거는 안 했습니까? 모든 걸 관리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이를테면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계속 다 모든 걸 관리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바로 옆집에 그 단골 할머니가 사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단골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의 모든 집의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고 계셨다. 아, 그럴만하네. 네, 그런 정도까지 알고 계셨다고 하고 집안에 누가 생일이다. 그럼 생일날 아침 새벽처럼 와서 이 친구의 어떤 수명 장수, 건강 이런 걸 기원을 해주는 이런 이제 손비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당들은 뒤집어서 비손이라고. 비손. 아, 손비빔을 뒤집어서 비손이라고. 네네네. 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름 거꾸로 막 불러가지고. 네네네. 막 영봉아 막 이러고. 봉구야 막. 화상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비손이라고 했군요. 네네. 항상 비손을 해주고 또 뭐 시집 가는 날 아침에도 와서 시댁에 가면 꽃처럼 보이라고 이렇게 축원을 해줘요. 아, 축원도 해주고. 네. 또 신년이 되면 이제 찾아가세요. 좀 운수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신년 하고. 신년 운수 같은 것도 보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무릎이 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단골이 어떤 약초를 좀 뜯어다가 좀 발라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기도 정말 하고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케어해 주네요. 그렇죠.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주치의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내가 언제라도 찾아가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고민 상담 받고, 고민 상담도 하고 고민 상담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절대 밖으로 새지 않고 네. 근데 좀만 있으면 다 알고 있고. 아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야 누가 그랬다더라. 아니야. 절대로. 아 그거 확실합니까 선생님? 네 확실합니다. 아, 그러면 뭐랄까요 정신 건강까지도 다 책임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1대1 상담으로 모든 걸 케어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정말 이 사람마다 모든 걸 다 케어해주는데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이렇게 다 해줬었나요? 1년 내내 이렇게 케어를 해주신 다음에 그 이제 보상은 1년에 두 번씩 아 받아요? 쌀이 수확된 이후 보리가 수확된 이후에 아, 이렇게 받습니다. 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요즘에는 운수 보거나 이러면 볼 때마다 뭐 얼마씩 이렇게 복비를 드리고 받는데 그게 아니라 농촌이다 보니까 딱 두 번 보리 나올 때나 쌀 나올 때 추수계절 때 세 번도 안 되나요? 그럼 규율 위반인가요? 아 되게 이제 보리와 쌀 정도를 이모작을 하시니까 그렇게 그것도 거리두기 하는 건가요? 아니 뭐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면 뭐랄까요 큰 어떤 돈을 벌기는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지는 않으셨고요. 그 양심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을 주시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씩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쌀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와서 받아갈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는 것을 동량이라고 부르거든요. 동량.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요. 동량? 네, 그 동량인데 좀 단어가 좀 안 좋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십시일반 이제 걷어가는 것을 동량이라고 하는데 이 동량을 할 때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냥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또 답례를 하세요. 아, 답례요? 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답례품으로 썼던 것이 이제 바늘이라고 하거든요. 바늘요? 바늘? 실과 바늘 할 때 바늘요? 네. 바늘을 담례품으로 담는다고요? 근데 이제 이 세습 단골 집안에서 대장장이를 함께 겸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옛날에는? 네네. 그럼 부업이네요. 어떤 그렇죠.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바늘 우리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뭐 다 개워서 입고 그랬기 때문에 바늘이 굉장히 필수품이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쇠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철기 시대나 이럴 때는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사제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이 좀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중간에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습무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세습무가 뭔가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세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대를 이어서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당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네.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는 걸 강신무, 그다음에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것을 세습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한강 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 북쪽이 좀 강신무가 좀 많고 네. 한강 남쪽이 세습무가 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골이 어쨌든 찾아오는 네. 우리 신도들에게 정신적으로 힐링도 주고 또 운수도 봐주고 이랬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굿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단골들이 직접 굿을 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집을 새로 지어서 성주를 한다거나 또 약간 운수가 좀 안 좋아서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경우에도 제습굿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이제 식김굿 이런 굿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단골이 오셔서 굿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1년 내내 이제 동냥 받아서 뭔가 품삯을 받았잖아요. 네. 따로 뭔가 돈을 엄청 받거나 이러지 않고. 아, 그러지 않아요? 네네. 오. 과거에는 그냥 그 굿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굿판에 나오는 쌀? 요 정도를 이제 받아가셨다고 하고요. 와, 건 바이 건으로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네요. 네네. 아,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봉영 씨 왜 이렇게 급실망하세요? 건 바이 건 맞잖아요. 아유, 맞긴 맞는데. 네네네네. 단어가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상환 씨가 말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청렴하게 하셨네요, 정말. 네네. 그리고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그 단골 관계가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굿을 해도 큰 돈을 안 받으세요. 아, 그러세요? 아니, 저희 인식에는 굿 한번 하면 뭐 얼마가 든더라. 몇 천만 원 들린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전통은 그렇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의리를 지켜야 되고 아하. 그 단골을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 아, 해주시는 그러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분의 그 속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굿을 할 때 딱 맞는 이야기죠. 마음을 막 다 씻어주고 막 이런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정말 사람들 눈물 쏙 빼고 이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 훨씬 잘 알고 친하다 보니까 밀착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진심 어린 어떤 그 굿을 해줄 수 있었겠네요, 진짜. 네, 네. 와.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 그런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기술보다는 진정성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진정한 예술이네요. 그렇죠. 아하, 사람 그래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예술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굿판에서는 사람을 울리고 그다음에는 웃겨야만 성공한 굿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거기까지 못 가면 성공한 굿이 아니에요. 망하는 굿이라고 이야기해요. 어, 그래요? 이를테면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네. 뭐 자식이 죽었거나 어.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잖아요. 네, 네. 웃을 수 없죠. 그러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보면서도 이 굿은 정말 성공하기 힘들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웃겨야 돼요? 결국 일어나서 춤추게 만들어.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웃깁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받아들여서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완전히 생기게끔 만들어줘요. 어떻게요? 본인이 알아서 찾으세요. 그 방법이 단골들의 노하우예요. 그렇죠. 아니 네. 저도 예전에 동해안 별신꽃을 보러 갔었어요. 역시 세습무인데 재밌더라고요. 축제 같은 분위기고 막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트로트도 부르시고 아무튼 분위기를 울리고 웃기고 하면서 정말 이게 쭉 이끌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서로 교착 관계를 가지고 네. 서로 힐링을 주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질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네. 가게를 찾는 단골이라는 단골도 있고요. 네. 무당을 단골이라고 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게 먼저입니까? 사실은 증거를 찾기는 어려워요. 어떤 게 먼저다라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무당을 단골이라고 부르는 전통이 조금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조선시대 때는 사실 그런 고정적인 형태의 가게들보다는 장시가 주로 이제 오일장이라든가 이런 임시적인 형태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밀착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도 도시화가 되면서 이런 단골이라는 개념들이 좀 잘 적응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무당을 단골이라고 불렀던 전통이 조금 더 오래됐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 최남성과 같은 학자들은 단골이라는 그 용어가 단군에서 왔다라는 주장을 하시기도 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방골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용어가 어떤 마을을 담당한 사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신성한 용어로서의 단골, 이게 조금 더 오래된 개념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음악가 집안에 다시 음악가가 태어나고 또 음악가가 태어나다 보니까 이 단골들의 굿이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오. 그래서 굿에서 그냥 남겨져 있지 않고 이게 이제 무대 공연 예술이 돼서 지금은 네.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도 굿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코로나가 좀 정리되고 무대에 올라가는 이런 굿들도 많은 분들이 보셔서 진짜 보시면은 막 힐링 받고 부모님들 어르신들 막 나오셔서 막 복채도 그 즉석에서 막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달래잖아요. 마음을 빌기도 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빨리 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어요. 요 앞에 우리 집 앞에 고깃집 생겼는데 거기 제가 단골이거든요. 너무 어린애구나. 네. 고깃집 단골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애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야. 단골이라... 애들 지금 비하하시는 거예요? 단골이라고 하길래 지금 먹거리 차별하는 거예요?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층인 줄 알았지. 애들도 고기 먹고 싶어요. 아니 고기를 먹지만 단골이란 말은 아, 나 할머니랑 안 먹어.